라면은 그게 또 유명하잖아. 뭐 멸치? 멸치. 여기는 멸치국수로 국물을 우려낸 칼국수인데요. 어, 가격도 6,000원이야. 어, 신기하다, 근데. 저렴해. 그래서 현지인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남해에서 왠지 좀 이런 칼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할매 칼국수입니다. 1983년부터라고 써있네. 와, 진짜 오래됐다. 가보자. 이거를 숟가락으로 해서 칼국수에 넣으시고요. 네. 이걸로 간을 하시고 고춧가루 추가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양 진짜 푸짐하다. 양이 진짜 많아. 간이 아예 안돼 있는 건가 봐. 원래 국수에 간장 살짝 넣잖아. 넣으니까 훨씬 나아. 아, 맛있다. 이렇게 먹어.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뭐지? 아, 일단 기본 육수가 맛있긴 하다. 자, 저는 추천대로 고추랑 간장 간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럼 간을 한번 해볼게요. 맛이 달라져? 그치? 감칠맛이 제대로다. 진짜 멸치국에 제대로 된 칼국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시가 넘었는데도 손님들이 꽤 많아요. 그치? 저희가 지금 평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지. 동네 분들이신 것 같아요. 난 근데 이런 종류의 칼국수도 처음 먹어보는데? 그치, 완전 처음이지. 그러니까 사실 멸치국수로 칼국수를 먹는 게좀 드물긴 하잖아. 맞아. 소면으로 그렇게 먹잖아, 대부분. 그치? 맞아. 소면으로 먹어. 근데 국물이 너무 시원해. 자, 추천대로 고춧가루하고 후추도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과연. 근데 나는 기본을 좋아하는 파여가지고. 맞아. 나도 망설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추천을 하더라고. 난 기본이 더 낫다. 역시 함부로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뭔가 후추의 알싸한 맛까지 더해져서 시원한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그 깔끔함이 조금 살아나서 아쉬워. 아니, 내가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었어. 야, 그래 진짜 크다. 진짜 잘 먹었어. 배불러. 자, 저희는 지금 부자 콩짜장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하게 밀면하고 콩국수가 되게 맛있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중국집인데 이리로 먹으러 왔어요. 아니, 주문한 지 1분 만에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여기는 콩국수가 실제로 여기서 콩을 짜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맞아, 맞아. 맛이 너무 궁금하고, 요거는 밀면. 이거 약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탕수육이 들어가 있다? 아, 탕수육이구나, 고기가. 응. 이게 부산의 밀면에 밀리지가 않는데. 그니까. 약간 새콤새콤해. 부산의 밀면과 어떠한 거? 부산은 약간 한약 맛이 좀 나고. 아, 맞아, 한약 맛. 이거는? 약간 슴슴했잖아. 이거는 약간 새콤새콤해.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식 냉면?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던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밀면보다는? 과일에 불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 오, 좋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지단이랑 함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밀면 맛보다는 중국식 냉면 같은 느낌? 맛은 나는 합격. 그리고 나는 이게 궁금했어. 탕수육. 탕수육. 여기가 또 등심 탕수육이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약간 덜 맛있지 않을까 싶거든, 나는. 왜? 눅눅해지면? 그래서 궁금했어. 눅눅하지가 않다? 내가 또 밀면 진짜 좋아하잖아. 밀면 전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부산 가면 항상 밀면을 한 세네 군데는 먹어요. 전통 밀면은 아닙니다. 약간 새콤하면서도 단맛이 있는 맛이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 냉면하고 좀더 비슷한 느낌이 강한데
그렇다고 또 완전 냉면은 아니에요. 이런 감칠맛이 맛있긴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좋아. 이 몸의 열기를, 내분에 있는 열기를 식힐 때는 이런 음식이 대결이야. 고기는 확실히 잡내가 없고 맛있긴 하다. 그치. 튀김이 얇아. 얇아. 이번엔 콩국수입니다. 한번 기본을 600 구독하다. 아니, 내... 아 이거 진짜 맛있던데? 엄청 구독한데? 시제품이 아니라 콩을 직접 여기서 빤다고 하더라고. 진심. 맛있지? 응.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확실히 맛의 풍미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아니 너무 맛있는데? 솔직히 밀면보다 좀 맛있지 않아? 맛있지. 와. 이런데 원래 이런 서리태 콩국수 같은 거 실제로 먹으면 가격이 12,000원 넘어가. 맞아, 원래가. 맞아. 근데 여기는 8,000원에 완전 꾸덕한. 그러니까. 진짜. 이 서리태 국. 와. 난 솔직히 간을 안 해도 돼. 아, 난 이 간으로 먹어도 맛있더라고 그냥. 너무 맛있어. 따로 설탕 소금 안 해도 되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여기 오시면 일단은 요 서리태 콩국수 이거 반드시 시켜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그 서리태지. 맛있어. 우리가 요즘에 또 콩국수 맛 들려가지고 잘 먹는 편이거든요. 어디 가나. 와, 이거 생각납니다. 그지? 완전 생각나는 맛이야. 저희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는지는. 근데 맛있어요. 와, 진짜 진하다 콩국수. 돈이 아깝지 않다. 아 이게 집 앞에 이게 8,000원이면 다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저희가 너무 많이 줘서 따로 추가 주문해서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을 거거든요. 탕수육 하나랑 칠리샘 이렇게 저희가 포장할 겁니다. 진짜 저희가 진짜 맛있을 때 하는 밥 먹고 나서 포장입니다. 아 나오니까 바다 냄새가 확 난다 그지? 짠내가 아주. 짠내가 나? 자 저희는 지금 사천하이 회전목마에 가는 길입니다. 맞아요. 오 여기도 되게 이쁘다. 가는 길. 남해는 저희는 이제 두 번째인데 가볼 만한 곳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남해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사천이에요. 사천 맞아. 아 주 동물원이구나. 오, 하마가 디테일하게 있는데 여기 연못도 되게 이쁘다. 연못 이쁘다. 우와. 여기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에요. 남해 아쿠아리움. 아 여기가 아쿠아리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우와 바다 우와, 파도를 배경으로 했구나. 펭귄도 있대. 수달이랑 어린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아쿠아리움도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여기 한 곳에 다 몰려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네. 자 저희는 회전목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회전목마가 2층이야. 2층으로 되어 있어. 2층에서 바라보는 저 바다가 이쁘겠다 이렇게. 오 코끼리. 와 엄청 커. 아니 어린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 있는 가족들은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로. 2층 해전목마는 정말 또 없는 편이잖아. 그리고 없지. 바닷가를 보면서 응.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 우와 이렇게. 나도 타고 싶은데? 여기 사천아이도 와 이거 하늘하고 진짜 이쁘다. 여기 안에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대. 에어컨이? 어. 여기서 바다를 보면서 타는 것도 진짜 괜찮다. 그치. 근데 나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살짝 타는 게 아쉽지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해 오면 남해 바다를 한 방에 사방으로 볼 수 있어서 맞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오면 봐봐 사천아이 하지 동물원 가지 회전목만 타지 아쿠아리움. 케이블카 타지 아쿠아리움 가지